네, 열려전왈 고자의 부인 임자의 침 불측하며 자 불변하며 이 불피하며 집회 열려전은 한 유향소편이라 임은 신야라 측은 측기신야요 변은 편기신야라 필은 당작 피니 위편임일족이라. 네. 열려전에 말하기를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잉태를 하면 임신을 함에 있어서는 잠잘 때에는 모로 눕지 않으며 앉을 때는 또 치우치지 않으며 서 있을 때는 외발로 한쪽 발만 딛고 서지 않는다. 않았다. 않습니다. 그 집회는, 해는 주로 오눌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하고 한 글이 되겠습니다. 열려전은 한나라 때 유향이, 편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책이 말이 되겠고요. 임은 신야라. 임은 임신했다는 것. 또 임신하다, 잉태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측은 기울 측자. 그래서 그 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몸을 기울이는 것이고, 또 변은 그 몸을 갖다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 가변이죠. 그리고 필은 마땅히 이 파자, 절뚝발이 파자로 되어야 한다. 외발로 선다 하는 뜻이 되겠네요. 되어야 하고 이 편임일종야라. 그러니까 외발로 한쪽 발에 맡겨서 치우치게 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여기 설명에 자식 부인이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임신했을 때에는 기울게 잠잘 때는 모로 눕지 않으며 앉을 때는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가야변에 가야 아슬아슬한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 청기틀이니 마루 끝에 우리 청기틀이나 마루 끝이 같지요. 그리고 날카로운 뭐 어떤 자리에나 이런 데는 절대로 앉지 않으며 설 때는 반드시 양발로 안전하게 서야지 외발로 서지도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불식삼위하며 활부정이어든 불식 석불정이어든 불자하며 집회입니다. 삼위는 부정짐이라 활은 전륙냐요 석은 자석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선 주석부터 보면은 사미는 부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맛을 가진 음식이네요. 활은 잘라놨네요. 무엇을? 고기를 잘라놓은 것이요. 또 석은 앉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고 본문을 해석해 보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부인이 자식을 잉태했을 때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또 부정하게 그 잘라놓은 것, 바르지 않은, 잘라서 그 바지를 바르지 않는, 않게 썰어놓은 그 고기는 먹지 않으며 또 앉을 때, 자리에 앉을 때는 바른 자리가 아니면은 그 자리에는 절대 앉지를 않았다. 네. 목불시 사색하며 이불청 음성하며 야측 영고 송시하야 도정사하더니라. 진시왈 사색은 부정지색이요. 음성은 부정지성이라 도는 언냐요 도는 말을 하는 것이네요. 네.
우선 주석을 보면은요, 사색은 부정한 색깔, 올바르지 않는 색깔이고, 또 음성은 또 올바르지 않은 소리이네요. 그리고 이 길도자는 길 말한다는 뜻이 됩니다.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사는 사지, 정사는 사지합례자라. 정사는 일하는 일이 예에 부합하는 것, 예에 부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고 집회, 고는 무목이니 악사라, 악사야라. 시는 이남지류요, 정사는 여이전지류라. 그래서 고는 소경입니다. 눈이 없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악사야다. 옛날엔 소경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또 암마나 어떤 그 이제 정 바른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주거나 시를 읊어주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암마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이남지류라고 하는 시경을 얘기하죠. 시의 이남은 주남, 소남을 얘기하고 있고, 남시고 정사는 여 이전지류입니다. 이전. 서경의 요전, 순전을 이전이라고 부르네요. 눈으로는 사색한 바르지 못한 부정한 색을 보지 말아야 하며, 귀로는 엄탄한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하며, 밤에는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외우게 하여 그 바른 일을, 바른 정사를 말하게 해야 하느니라. 여차면 즉 생자의 형용단정하며 제과인의리라. 네, 주석 보겠습니다. 집회. 차는 은 임신지시에 당신 소감이니 감어 선즉 선하고 감어 악즉 악이하라. 이시왈 인지유생은 이 천맹지 성 은지하면 순수지선하야 본무유리로되 이기질지 성은지하면 즉 불능무청탁 미악지수하니 청내지 탁내우요 미내현이 악내불초라. 임신지초는 감화지제니 일침일좌 일식일시일청이 실청탁미악지기괄이요. 미악지기괄이요. 지우 현 불초지 근저야라. 위인친자 기가 홀만이 불경외제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가 너무 길어서 본문부터 하겠습니다. 여차입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눈으로는 사가삭 좋지 않은 색을 보지 말고, 귀로는 음란한 성을 소리를 듣지 말고, 밤에는 소경으로 하여금 시를 읽게 하여서 바른 일을 말하게 하였다 하는 것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은 즉 자식이 태어나지요. 자식이 태어나면은 용모가, 형용 용모가 단정하며 또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지나치다. 그 지나치를 과자인데 남들보다 지나치게 뛰어나다. 그 재주가 뛰어날 것이라. 모난 데도 앉지 말고, 잠잘 때도 모로 누지 말고, 또 뭐 먹을 때는 바르게 썰지 않는 거는 먹지 말고, 또 맛이 이상한 것도 먹지 말고,
또 귀로는 음란한 소리도 듣지 말고 눈으로는 또 부정한 색깔도 보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 자식이 태어날 때는 그 모양이 형용하는 모습이 단정하며 다른 사람보다 재주가 뛰어날 것이라 했네요. 집회입니다. 차는 은인심 임신지시라고 그랬죠. 이는 임신을 했을 때 접촉하는 것, 접촉하는 것, 감하는 바를 느끼다, 느낄 감자인데 이거는 어떤 걸 감촉하다, 감응하다 이런 것을 상가해야 한다. 마땅히 상가해야 한다. 또 감어선즉 선하고 그 선한 데의 느낌을 감촉을 하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지면은 더욱더 선해지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곳에서 그 접촉을 하게 되지면은 더욱더 악하게 될 것이다. 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떤 부류와 사귀고 어떤 부류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 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시가 말하기를 이 시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가 말하기를 유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천명지성이죠. 하늘이 명한 그 성품으로 말을 하면 그 순수하고 또 지극히 선하여 본래 그 다름이 있지 않다. 다른 것이 없다. 다르지 않으나 그 기질지성 그 기질의 성품으로 말하면은 기질의 지성을 그 말하면은 맑고 청탁이죠. 맑고 흐리고 또 아름답고 좋고 또 나쁨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는 말은 이중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차이가 있으니 맑은 청내지 맑은 기질을 타고 나면은 곧 지혜로워지고 지혜 타고 나면 지혜로우며 또 탁한 기질을 타고 나면은 어리석고 또 조금 아름다운 기질을 타고 나면은 현명해지고 나쁜 좋지 않은 그 기질을 타고 나면은 불초하다 변변치 못하게 된다. 그 임신 아이를 잉태했을 때 초기에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감화되는 시기입니다. 느낌을 받아서 변화하는 그 때가 되네요. 시기가 되니 한번 자고 또 한번 앉고 또 한번 먹고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임신을 했을 때 초기에는 그 감화하는 그 감흥해서 변화하는 때인데 앉고 서고 자고 먹고 보고 듣는 것이 실제로 그 맑고 탁하고 아름답고 좋고 싫은 것 악한 것이 기관이 된다. 지혜롭고 또 어리석고 또 현명하고 또 현명하지 못한 불초의 못남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되어서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해서 게을리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열녀 전에 말을 하기를 옛날에 부인이 자식을 잉태했을 때 임신했을 적에는 잠잘
저쪽에는 몸을 모로 눕지 않으며 앉을 때는 모난 데나 날카로운 곳에 치우친 곳에 앉지 않으며 섰을 때는 한 발로 외발로 한쪽 발만 딛고 서지 않을 것이며 않으며 먹을 때는 부정한 음식 바르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또 바르지 않게 자른 썰어 놓은 고기를 먹지 않으며 앉을 때는 또 바르지 않는 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이며 또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을 것이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며 밤에는 소경으로 하여금 시, 주남, 소남을 외우게 하며 또 바른 일을 말하게 하더니라. 이렇게 하면은 즉 자식이 태어남에 있어서 용모가 단정하며 그 재주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니라. 소학 익교 열려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